2022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엑스포와 함께 했는데요. 지금 막 무대를 마친 후 네이버나우 부스에 놀러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이버나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출연했었는데 이곳에서 나우를 만나니까 더 반가운 기분이 듭니다. 우리 멤버들 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네이버 메인의 네이버 나우 채널뿐만이 아니라 트위터 나우 공식 계정 스페이스로도 방송된다고 한다 하거든요. 골뱅이 KR 언더바 나우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K-POP 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질문들이 카드에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아, 저희가 이걸 직접 뽑아서 하나씩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든 당황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우리 약속해요. 좋습니다. 뽑아볼까요? 네, 어떻게 앞에서 뽑을까요? 저 상자를 갖고 왔어요. 자, 먼저 뽑아볼게요. 되게 뭐가 나올지. 두근두근. 이걸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들과 영화를 찍는다면 어떤 장르가 좋을 것 같아요? 어렵네. 멤버들과 영화 찍으면 빨리 어렵다. 기대되네요. 어렵네요. 약간 학교에서 약간 학생들 컨셉으로 찍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하이틴 느낌. 맞아요. 찍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약간 성장물 이런 느낌. 약간 좀 감동적인 감동적인 그런 성장 영화. 성장 영화. 좋아요. 좋습니다. 자,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과연 뭐가 나올까? 뭐야? 최근에? 최근에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은? 뭐지? 뭐예요? 최근에 찍은 사진은? 저예요! 저예요! 다른 멤버분들은 뭘 찍으셨나요? 최근에 나를 보니까 찍으셨나요? 저 어제 휘연이가 이제 핸드폰을 새로 샀는데 핸드폰에서 버블샷을 찍는 휘연이를 제가 찍었어요. 맞아. 내년 생일에 제가 풀겠습니다. 음식 사진 찍은 멤버 없어요? 휘연이 많이 찍었어요. 얘기했습니다. 뭐 찍었어요? 어떤 음식? 저 어제 뭐 먹었더라? 그 불고기 맞아. 엄마 찍어서 엄마한테 보냈어요. 아, 만들어졌거든요. 귀여워. 귀여워. 저 이제 휘연 씨 보고 올까요? 네. 나랑 제일 잘 어울리는 계절은? 저는 휘연이 가을 처음 맞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지금 제 머리 약간 베이지잖아요. 그래서 가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 네, 맞아요. 누가 있죠 또? 저는 겨울. 오, 맞아. 그런 것 같아. 저는요. 나영이는 봄. 맞아요. 저는요? 유정이도 봄. 완전 봄. 저도 봄. 그래요? 유정이 봄. 뭐야? 아주 다들 봄봄하고만. 지현 씨, 우리 한번 뽑아볼까요? 네, 지현이도 뽑아봐요. 은행이가 뽑은 질문은 뭘까요? 우리 가족들은 나를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부르죠? 궁금해. 뭐라고 불러? 막내딸. 저희 집에서는 저희 엄마가 공주 이렇게요. 공주 아기 이렇게 불러요. 저는 쫑 이렇게 부르는데. 어, 저희 엄마가 항상 쭈 이렇게 부르세요. 울쭈. 귀여워. 울쭈. 울쭈는 이렇게 공주. 저는 그냥 사나였는데. 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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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아 언니가 하나만 더 뽑아볼까요? 네. 재밌는 질문 되게 많다. 그니까 나도 뽑고 싶어. 이거 완전 상아 질문 같아. 뭐야. 일주일 동안 단 하나의 메뉴만 먹을 수 있다. 뭘 먹을까요? 희대의 난제예요 지금. 콘치즈. 아 약간 물리지 않을까요? 아니 좀 느끼할 것 같아. 상아 언니라면 치킨? 치킨? 올라가요.
네. 아, 아니면 우동? 우동? 아니요, 우동 안 좋아해. 김치예요. 수제비. 골라주세요. 맞아요. 어제 김밥? 유부김밥? 수삼은 어때요? 저... 아, 어렵다. 하나만, 하나만. 어떤 질문보다 가장 고민하고 있어요. 약간 밥에 진심인 팀이잖아요. 아, 일단 나영이부터 순서대로 우리 한 명씩 말해봐요. 나영이 걸 마지막에 들읍시다. 어떻게 고르죠? 어떻게 고르죠? 못 고르겠는데. 연어? 연어. 연어 덮밥? 뭐 이런 거. 디저트. 디저트류도 좋아해요. 막 휘낭시에 이런 거. 난 일주일 먹고 살 수 있어요. 유정이는? 저는 다 알잖아요. 떡볶이! 떡볶이 맨날 먹을 수 있어요. 유정이 이제 피가 떡볶이일 것 같아요. 진짜. 휘연이는요? 저는 마라탕! 오! 마라탕! 희나는? 저는 그린 요거트. 아니, 그린 요거트 흐를 것 같아요, 라이스가. 피가 아니라 그린일 것 같아요. 저는 식빵. 지안이는? 사실 저도 그린 요거트였는데 희나언니가 했으니까 저는 과일로 하겠습니다. 과일이요? 과일이요? 밥이 됐는데? 그럼 밥이 아닌데. 오케이 오케이. 사마. 사마 아닌데? 아우 어렵지만 저는 그냥 김치우동으로 하겠습니다. 역시 잘하는데요? 치킨일 줄 알았어요. 김치우동 할게요. 오케이. 치원 언니는요? 저는 요즘에 일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일식. 일식 하나만 골라줘야죠. 덮밥! 덮밥!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정말 단호하시네요. 자, 이렇게 2021 G의 네이버 나우 부스에서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재밌어요! 재밌었죠? 맞죠? 맞죠? 아니 밖에 지금 팬분들이 진짜 많이 계시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데뷔하고 이후로 이렇게 많은 팬분들을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게 처음이라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다들 함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이고 보고 싶을 거예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여러분 인사 마음껏 했나요 이제? 네. 인사를 마음껏. 빨리 자 3초의 시간 드립니다. 3초 동안 안녕하세요. 자 안녕. 이제 다음에는 이제 픽시 여러분들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네이버 나우 부스로 오신다고 하니까 오시는 분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라이썸은 여기서 한번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둘 셋 라이썸 지금까지 라이썸이었습니다.